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홍타웅입니다. 원래 오늘 그 칠성으로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개최 예정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의 시련이라는 신규 고난도 퀘스트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요번 주 금요일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11월 30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보스몹 이름은 각성하시코라는 친구입니다. 빛과 어둠 속성이 유효하고 진짜 약점을 드러내기 위해 주변의 원원들을 공격하되 그 후에 이어지는 강력한 공격을 조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체가 있고 주변에 원원들이 있어서 원원들을 먼저 처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석화정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고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화에 대한 상태 이상 저항력을 챙겨가야겠네요. 미션 보상으로는 스테이지 완료를 하게 되면 5% 보글이 퀘스트를 완료하게 되면 5% 보글이 또 하나, 그다음에 리미트 버스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라피스 100개, 백마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레어 소원 특기 2개, 그다음에 1턴에 5체 있는 이상 발생하여 완료하면 로켓 펜던트라는 장신구 계열인데요. 정신력 22에 정신력 15%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힐러나 아니면 정신력을 요구하는 친구들한테 껴주기에 상당히 괜찮겠네요. 일단 네, 제가 이제 시간이 없는 이유는 내일 새벽 5시에 이제 중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강의 준비랑 그다음에 내일 운전도 해야 돼서 이런저런 이제 사정 때문에 롤에는 올리지 못하고 개최 예정 이벤트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갔다 와서 한번 자세하게 주말 정도에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대형 기계 생명체 파괴 지령 레이드 이벤트인데요. 옛날에 이제 등장했었던 레이드 이벤트가 다시 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2주 동안이 진행이 되는 이제 레이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엥겔스를 처치하여 이벤트 포인트와 레이드 코인을 획득해서 다양한 보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추천드리는 건 흑의 서약을 네, 무조건 겟하셔야겠죠. 저는 이미 옛날에 해서 얻어서 아마 중복 보상은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얻었기 때문에, 네. 또 얻을 수 있나? 하여튼 모르겠네요. 또 얻을 수 있으면은, 네, 또 얻어야겠네요. 공격력 105에 흑의 서약이라는 독일 무기인데, 이제 HP가 일정량 이하일 때 공격력과 방어력, 마력, 정신력이 상승하게 되는 특정 어빌리티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네, 좋은 무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무기랑 방어구가 있는데, 근데 다른 거는 뭐 추천드릴 수는 없고, 그나마 좀 에밀의 머리, 마력 15%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빛의 베리어스나 이제 찬란한 빛의 베리어스 같은 경우에 이제 헬멧만 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껴주기에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레이드 소환 기간 한정으로는 이제 레이드 소환을 통해서 아담이라는 캐릭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육성까지가 필요했고, 4성부터 6성까지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트러스트 마스터 보상으로는 증오라는 HP 20% 상승해 HP가 일정량 이하일 때 공격력이 상승하게 되는 이제 5성급 어빌리티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피벙하기 위해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HP 증가 어빌리티가 없다고 한다면 추천드리겠지만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솔직히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좋은 평가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나와도 트마작도 솔직히 안할것 같네요. 별로일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상템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피그소원이 이루어졌었던 기간 한정 EV, A2, EV, 9S, 110 이제 새롭게 또 피그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기간 한정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등장률이 대폭 상승하게 되고 스텝업 소환이 또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A2랑 그다음에 2B는 이번에 칠성이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슈퍼 트마템 보상으로는 상냥한 복수장 대검 장착 시 공격력이 80% 상승하게 되고 물리 마법 공격 시 기계형 마물에게 부여하는 피해량이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A2랑 2B에 대해서도 칠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이제 A2랑 2B 같은 경우에는 육성 기준으로 했을 때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근데 이때 당시 나왔을 때만 해도 거의 진짜 1등급 캐릭터였었는데, 워낙 좋은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주 안 썼던 건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최정 때는 또 좋은 평가를 받게 될지 자세하게 알아봐야겠네요. 물리공격형 친구고 투비도 물리공격형 친구입니다. 이제 슈퍼트마트 보상으로는 사형 집행, 검, 도 또는 창 장착 시 공격력이 40% 상승하게 되고, 물리 마법 공격 시 인간형 마물에게 부여하는 피해량 상승, 그리고 워, 나, 투, 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 어빌리티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네요. 네. 그 다음에 공지사항으로는 칠성 A2랑 2B가 각성이 이제 칠성이 풀릴 예정이고, 아무래도 기간 한정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12무구의 틈새에 새로운 강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은닉된 자애로운 용의 현자 눈키. 약간 좀 다양한 마법을 쓸 것 같네요. 초록색, 노랑색, 그 다음에 빨강색이 있는 거 보니까 바람 속성, 뭐 번개 속성, 불 속성 공격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이용은 이번 주 목요일 정기점검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네요. 보상템으로는 화염의 채찍, 공격력 98에 마력 117, 불속성, 장착 시 파이자가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자는 적 전체 불속성 피해를 입히고 연속 사용 시 위력이 상승하게 되는 이제 연속 강화 불속성 마법 스킬입니다. 네, 얼음, 번개, 바람, 땅 속성으로 적에게 피해를 주면 소환 티켓 2개. 네, 눈키를 리미트 버스트로 처치하면 10% 로골이 하나. 그 다음에 30턴 이내에 완료하게 되면 자애로운 용의 현장, 마력 40% 상승, 독과 마비의 무효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등록이 되면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겠네요. 점검으로는, 아이고. 점검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 15시부터 20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네, 체력이랑 결투장 구조를 소비하시는 게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 11월 셋째 주 교체 예정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